오른쪽에 있는 냄비가? 멸치. 멸치만 넣으신 거예요? 응. 저기. 근데 북어. 그런데 북어하고 멸치를 같이 넣고 끓이면 안 되나요? 고양이 주려고 멸치나. 북어도 고양이가 먹잖아요. 고양이 북어 안 먹을걸? 생선은 다 먹지 않아요? 북어는 안 줘봤어. 아, 여기 나는 다시마도 넣는데 다시마는 안 넣나요? 다시마가 없어서 안 써. 아, 원래 넣는 거죠? 응. 이렇게 해가지고 몇 분을 팔팔 끓여야 되는 건가요? 그냥 색깔 보고? 응, 그냥 적당히 색깔 나면. 아. 먹을까? 많이 먹을까? 나요? 응. 어우, 언니가 해주는데 많이 먹어야죠. 이런 기회가 없는데. 그리고 반죽이 너무 많다 싶으면 뒀다가 제가 또 끓여 먹을게요. 이 반죽이 너무 어려워요, 언니. 너무 질고 뭐 조금만 어떻게 하면 너무 되고. 여기 콩가루는 안 넣는 건가요? 콩가루는 안 들어가. 아, 물은 그냥 언니가 이렇게 박으면서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기 소금도 넣고 식용유도 넣더라고요. 그렇게 넣으면 딱딱해지죠, 이게. 아. 이것만 해야지. 아, 아무것도 소금 안 넣나요? 응. 나는 간 대라고 소금 넣는데? 여기 어차피 수제비가 들어가면은, 네. 저 물에 끓으면 간이 배. 수제비 간이 배요? 응. 난 간이 안 배는 줄 알고 소금을 넣었어요. 간이 배. 맛소금. 그리고 들러붙지 말라고 식용유 넣는 사람도 봤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물만 넣는 거예요? 응. 아. 나는 물만 넣어. 아. 됐다. 찰밀가루도 있더라고요? 이거 찰밀가루 아닌가? 그냥 칼국수 수제비용 밀가루. 너무 지른 거 아닌가? 이 너무 어려워요, 언니. 지르면 밀가루 더 넣고, 그지? 이거 반죽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한 뒀다가 써야 되죠? 네, 지금은 금방 해가지고 먹지 뭐. 원래 30분 동안 해놓으면은 찰기가 더 있어. 아, 30분. 응. 어떤 사람은 2시간 정도 숙성시키고 해라고 뭐 그러고. 소금을 안 넣는 거구나. 어제 고양이 3마리 다 왔어요? 응. 다 먹고 갔어. 근데 저기 바닥이 홈이 안 파진 그릇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어제 엄마 닮은 발 하얀 고양이가 빨간 차 앞에서 먼저 먹고 기다리더라. 아유, 귀여운 거. 맞아. 요쪽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엄마는 맨 나중 먹어. 그리고 저기 까만 애가 먹고 있으니까 엄마가 도망 안 가고 계단에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사람이 가까이 와도. 아래층 사는 사람이 어제 우편물 가지러 왔는데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시키고 있어. 새끼. 세상에. 모성애가 대단한 것 같아. 약간 질듯하게 하는구나. 이게 물을 너무 조금 넣으면 너무 딱딱해가지고. 약간 질척해. 아, 질척하게 하는 거구나. 약간 이렇게. 네. 지른다 싶을 정도. 아, 난 딱딱하게 해가지고요. 밀대로 밀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맛이 없더라고요. 아, 질척하게 하는 거구나. 손에 달라붙으면 안 되죠? 응. 달라붙어. 이거 처음에 반죽할 때는 손에 달라붙어.
식사 내실 때 꼭 북어를 같이 넣으세요? 응. 그러시구나. 북어가 들어가면 더 맛있어. 난 멸치하고 다시마만 넣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반죽이 농도가 괜찮은 건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많이 치댈수록 더 맛있나요? 응. 아, 많이 치댈수록? 많이 치댈수록 맛있어. 고추장 수제비도 있더라고요? 고추장 넣으면 고추장 수제비야. 네, 그래가지고 고추장하고 버섯을 많이 넣은 그런 수제비집도 가봤어요. 버섯 고추장 수제비. 반죽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많아.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안 많아? 뜯어보면 얼마 안 많아. 방금 토란 할머니가 왔는데 참기름을 짰거든요. 응. 근데 신문지로다가 이렇게 쌌는데 응. 밑으로 병이 쑥 빠지면서 병이 깨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방에 참기름 산산 조각이 났대요. 속상하다고 왔더라고요. 속상하다고 왔어? 네. 나도 오늘 멸치 육수 낸 거 냉동실에 얼려놨는데 고양이 줘야 되겠다. 응. 이거 고양이 주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야, 이 녀석들 오늘 저녁 멸치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겠지? 진짜 진짜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근데 그 발 하얀 새끼보다 완전히 까만 애가 더 좀 작아 보이기도 하고 까매서 그런가? 더 작아 보이는데. 네, 더 작아 보여요. 걔가 잘 안 먹나? 아니면 색깔이 까매서 좀 작아 보이는 건가? 내가 많이 주거든. 캔하고 사료요? 까만 애가 색깔이 까매서 그런가 하면 더 작아 보여요. 엄마 닮은 애보다. 응, 더 작아 보여. 예. 네. 뭐. 먹는 거랑 똑같이 먹는데. 아. 아빠는 그렇게 작지 않던데. 아빠는 좀 커. 예. 네. 김치가 걔는 커요. 응. 엄마는 날씬하고. 수제비는 해놨다가 먹으면 불어서 맛이 없죠. 응, 먹어. 수제비가 퉁퉁 불어서 맛이 없죠. 나는 먹는데. 그래요? 여기다가 다시다를 조금 넣고. 네. 소고기 다시다요? 응. 다시다도 멸치 다시다도 있고 뭐 해물 다시다 있고 종류가 많아가지고. 저번에 꽈리고추 멸치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었어 그게? 맨입에 한 접시를 다 먹었어요. 어쩌면 꽈리고추가 그렇게 식감이 아삭 맛있냐? 아삭아삭하고 맵지도 않고. 이거는 맛소금이에요? MSG. 아, MSG. 아, 조금 넣었어.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꽈리고추 멸치 볶음. 맨입에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랬어? 꽈리고추는 진짜 멸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응. 이제 물이 팔팔 끓으면 그때 수제비를 넣으면 된, 응. 된 게. 돼. 감자를 먼저 넣어야 되지 않아요? 감자는 나중에 넣어야 돼. 감자가 익어야 되니까. 감자는 빨리 익어. 빨리 익어요? 응. 간은. 맛있다, 맛도. 그냥 소금으로 간하시는 거예요? 응. 일반 소금? 응. 꽃소금? 아니, 일반 소금. 소금도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볶음소금, 우리는 볶음소금이에요.
아, 볶은 소금? 뭐, 구운 소금도 있고, 굵은 소금, 꽃소금,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볶은 소금을 사신 거죠? 어, 샀어. 아, 소금을 사서 볶으신 게 아니라. 계란은 한개 넣을까, 두개 넣을까? 계란 많아요, 냉장고에? 응, 두개 넣지 뭐. 네. 그러면 오늘 들어가는 재료가 오늘도 간단하네요. 대파하고 감자하고 계란밖에 없네요. 응, 호박. 호박. 계란을 항상 넣으시나요? 계란 항상 넣어. 계란 맨 나중에. 아, 참 수제비도 하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난 감자가 안 익을 줄 알고 먼저 넣었는데. 감자가 잘 익어. 수제비 다 뜯어놓고 넣어도 돼. 3층 아줌마 집에 있으면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그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토라 언니 참기름 깨져가지고 속상했는데 와서 먹으라 할까? 맨날 밥 혼자 먹기 싫다 그러는데. 이 정도 되면 되겠지? 더 팔팔 끓여야 되지 않아요? 아니, 양이. 예, 어우, 엄청 많다. 근데 남아도 언니는 뒀다가 드신다면서요? 다 먹어버리지, 뭐. 다 먹어버리지, 뭐. 멸치 줘야지, 저녁에. 그 토란을 그냥 생으로 까가지고 말리시더라고요. 응, 그래가지고 팔어. 삶는 게 아니라 생으로 까야 된대요. 응. 그것도 틀리다고. 토란 삶아가지고 파는데. 근데 이 언니는 삶으면 안 된대요. 생으로 껍질 까가지고 말려야 된대요. 삶아가지고 말리면은 토란이 더 맛있어. 그냥, 껍질을 까서 삶아서 말리면요? 아, 이 언니는 껍질을 까서 그냥 말리더라고요? 더 맛있어. 오늘도 들어가는 재료는 정말 세 개밖에 없네요. 감자, 호박, 대파. 제가 저번 주에 칼국수 맛집을 찾아 비를 맞으며 헤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찾았어? 네,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문 닫았나 싶어서 그냥 왔어요. 이제 끓기 시작한다. 이제 수제비 뜯어놔야 돼. 어머, 수제비를 먼저 넣으시는구나. 양파는 안 넣으시는구나. 양파 한개 넣어야 돼. 양파 여기 밑에 있는데 내가. 토론 언니 한 그릇 갖다 줄까? 아니면 와서 먹으라 그럴까? 갖다 줘. 그래. 아니야, 밥 먹었을지도 몰라. 소화가 잘안 돼. 조금만 갖다 줘. 소화가 잘안 돼가지고 잘못 드시더라고. 그래서 까만 해가지고 약간 애처로워 보여. 너무 작아서. 엄마 닮은 애는 아우 그냥 잘 크고 있어요 진짜. 엄마를 너무 잘 따라. 엄마가 좀만 안 보여도 그냥 엄마 엄마 자꾸. 근데 걔는 잘 크고 있어요. 잘 먹고. 맞아. 근데 까만 애는 살이 안 쪄. 걔는 항상 먼저 와서 먹던데? 까만해요? 아니, 엄마 닮은 애. 아. 걔는 먼저 먹더라고. 맞아. 아, 먼저 먹는 거예요? 빨리 먹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걔는 먼저 먹더라고. 걔가 그러면 먼저 형인가 봐. 형이나 언니인가 봐. 응, 위인가 봐. 거기도 참 순서대로 먹는구나. 아, 이렇게 말랑말랑한 항상 자꾸 소리 들러붙어가지고
들러붙는 게 찌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묽게 가지고 숟가락으로 떠놓거든요. 진짜 금방 하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부친 게 어쩌면 금방 한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걸로다가 한 개씩 사 진짜 너무 잘 했다니까요. 그랬어? 두 개 먹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런데 또 식은 거 맛이 없을 거예요. 금방 하니까 맛있고 역시 음식은 남이 해준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손이 막 들어가는데 뜨겁겠다. 물을 묻혀가면서 하면 어떨까요? 괜찮아. 그럼 황태를 꼭 같이 넣는 거예요, 육수 내실 때? 황태가 들어가면 너무 맛있어. 맞아요. 감자부터 넣어서 익히고. 뚜껑은 열고 끓이는 건가요? 응. 아, 나 닫고 끓였는데. 열고 끓여야 멸치에 비린내가 날라가. 난 맛있는 맛 냄새가 다 날아갈까봐 닫고 끓였는데. 그것도 그렇지. 감자, 양파, 대파, 호박 딱 네 가지 들어가네. 너무 다르니까. 아, 계란을 대파랑 이렇게 섞어 놓으시는구나. 응. 거기도 간 안 하는 거죠? 여기도 간 하네. 아, 여기 간이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간은 여기 국물에만 하면 되는 거를 각각 간을 다 했었네. 이 정도면 많지? 어우, 이 정도면 진짜 한 6인분은 될 것 같다. 할머니가 연세가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되나 봐요. 간이 맞나요? 간이 맞아. 그냥 한 번에 딱 맞추시네, 간을. 저 올라오는데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니 맞아. 그냥 센 불에서 끓이시는구나. 응. 감자가 익어야지. 양파랑 애호박을 넣고. 감자를 먼저 넣고 감자가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애호박하고 양파를 넣고 애호박이랑 양파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대파랑 계란 합친 거를 마지막에 넣고 그래서 끓으면 먹으면 되죠. 응.
겹제비는 금방 끓여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맞아. 앞에 아들하고 할머니 좀만 갖다 줄까? 응. 저번에 윗집에서 갖다 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 평소에 잘 못 먹으니까. 물이 적은 것 같다. 건더기에 너무 많아. 그러면 싱겁잖아. 응? 간데? 애기 많다. 어, 이러다 동네 잔치하게 생겼네. 다 나눠주면? 나눠주고 먹어. 어디 갔다 줬네? 여기 앞에? 응, 앞집에 아들하고 할머니하고. 이제 끓은 다음에 대파랑 이제 계란 넣으면 되죠? 감자만 익으면 돼. 그럼 밀가루가 푹 익어야 돼. 언니는 그 황태? 그걸 항상 그걸로 육수를 넣으세요? 응. 그걸 그렇구나. 난 멸치랑 다시다만 넣거든요? 다시마?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열고 끓인다는 게 틀리네요. 그리고 반죽을 질척하게 한다는 거? 반죽을 내가 못해서 맛이 없었네. 난 숟가락으로 떠서 넣었는데 좀 싱거워졌죠? 이제 됐어, 삼삼해. 아. 됐어, 이제 끓으면 이것만 넣으면 돼. 그러면 앞집에 그릇 갖고 오랄게요. 응. 많이 안 먹어요? 할머니랑 아들은. 많이. 아, 대파랑 계란을 이렇게 섞어놔야 되는구나. 응. 거기에 어우러져. 그렇구나. 대파 따로 넣고 계란 따로 넣으니까 따로 놀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대파만 익으면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 대파만 익으면 돼. 감자도 다 익었어.